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녹십자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6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1시 59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녹십자 보시면은 오늘 또 상향을 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녹십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면서 지속적인 좀 상향을 이어갈 것이다. 근데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셀마 테라퓨틱스 러시아 백신 개발팀 주신옥십자 공장 방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언론 기사는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비박 연 1억 도즈 생산 관련 논의 예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비박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비박이 뭔지 이렇게 코비박만 검색하면 뭔지 나옵니다. 코비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코비박을 개발한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 인력이 방한한다. 그래서 추마코프 연구센터 인력이 오늘 2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찾아 머문다고 17일 밝혔고요. 이번 방한은 모스크바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의 주도하에 셀마 테라퓨틱스, GC 녹십자 휴먼앤의 공동 초청으로 이뤄졌고요. MPC는 지난달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관해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MPC는 코비박 등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마 테라퓨틱스의 윤병학 회장이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윤 회장은 이제 러시아 추마코프 연구센터 관계자들은 GC 녹십자의 오창 공장, 그리고 화순 공장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안동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의 제조시설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기술 이전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박은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해 지난달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인데, 러시아에서는 스푸트니크 V 아시죠? 이수, 엡지스, 뭐 바이넥스 있죠, 종목들이. 에피박 코로나에 이어 코비박까지 총 3종류의 백신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녹십자가 어쨌든 간에 오창 공장이나 지금 뭐 그런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급상승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연간 1억 도즈 이상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주된 일정은 국내 대규모 COM 업체 및 기관 방문과 본 사업 관계자들의 미팅이 될 것이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전에도 한번 낚이긴 했어요. 저희가 이거 할때 녹십자랑 한미약품이랑 그 화이자 관련해서 모더나 관련해서 mRNA 기반으로 한 백신을 그 녹십자랑 그리고 한미약품 둘 중에 위탁 생산을 누가 할지 막 그걸로 기대감이 있다가 뭐 빠그라졌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우리는 두번 낚이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셀마 테라퓨틱스가 녹십자만 방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의심을 좀 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억 도즈면은 그 녹십자가 예전에 코로나19 위탁 생산하면은 1에서 3달러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면은 뭐 그냥 최소로 뭐 1달러 1,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1억 도즈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위탁 생산으로 인한 그런 실적 부분만 놓고 봤을 때 1,10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녹십자 자회사가 진단 키트 때문에 500억 가량 매출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그런 기대치가 어쨌든 간에 녹십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녹십자를 좀 방문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이제 이게 녹십자만 방문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도 방문하냐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부분을 좀 의심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그 기대감 때문이에요. 위탁 생산 기대감 때문에. 그 녹십자 주가를 보시면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보시면 이거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고가놀이를 한번 했죠. 시간 조정을 받으면 고가놀이 했다가 여기서 한번더 급등 나왔다가 이제 가격이 너무 여기서 너무 고점이었어요. 53만 8천 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금액이었는데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지속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엔 그거예요. 위탁 승산을 이런 불확실성. 대신에 우리는 그걸 노려야 돼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껑충. 거의 25만원에서 53만원까지 한100% 정도, 90%에서 100%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기관계에서 매집이 들어왔죠.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투신이나 보험, 금융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외인에서는 오히려 개인하고 물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만약 오늘 38만 5천 원에 들어갔다, 더 상승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쭉 두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비중 축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좀 가셔야지 녹십자 종목에서 좀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대, 37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45만 원 이상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뭔가 추가 매수가 이런 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크지 않고 수익권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녹십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